퍼스트 한번 때려주고요. 파이어 블래스트 잡았고요. 자, 에이스트 걸어줍니다. 오 뭐야. 오 마법 센걸 쓰네. 오 뭐야 뭐야, 이렇게 강하다고? 난 또 한 두세 번에 죽을 줄 알았는데. 빨리 가서 도와줘야겠다. 마법은 1단이에요. 와 죽을 뻔했어. 한 대 더 맞으면 죽었다 이거. 와 한 대 더 맞으면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자, 봅시다. 그렇죠, 그렇죠. 살았죠? 이거는 그냥 힐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아, 힐 쓰기 전에 일단은 이거부터. 뭐 아이템 안 주네? 생각보다 잘 싸우는데 애들? 잘 버티네? 근데 스턴 걸렸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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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거 위험하다. 이거 매우 위험해요. 이거 매우 위험해. 와 안 죽는 게 신기하다 진짜로. 진짜 잘 버틴다. 와 나 어땠어. 어때요? 딱 미스가 한두 번씩 떠줘가지고 버티네. 진짜 다행이다. 야, 그때 이 친구 파이어 블래스트 써가지고 죽여주고. 여기서. 가지고 자, 머리 잘 써줘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잡고. 자 이건 로드 해주는 게 좋죠. 항상 막타 칠 때 어? 막타가 안 쳐지냐? 설마? 막 타실 때 공격력이 올라가야 되죠? 아 제발 데미지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네? 이래가지고 무조건 노가다를 해줘야 됩니다. 얘가 데미지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가지고 최대한 공격력이 높아야 돼. 와, 이렇게 안 오르냐?
이제 오를 때 됐다. 이제 올랐다. 잘 보세요. 요 와봐. 자 이렇게 ATT 업 공격력이 올라가는 그 뭐냐 영구적으로 올라가는 1 올라가거든요. 영구적으로 1 올라가는 검을 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꼭 해줘야 돼요. 막타를 쳤을 때 일정 확률로 공격력이 1 증가해요. 막타 먹을 때 무조건 노가다 해가지고 공격력 최대한 올려야 돼요. 지금 공격력 185죠? 공격력 15짜리 검인데 일반 자기가 지금 자기 원래 공격력이 지금 185나 돼요. 얘네들 보면 131이죠? 동랩인데 131 63이죠? 57이죠? 138이에요 108이고 근데 185죠 지금? 나중에 이제 저걸로 노가다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센 검 끼면 얼마나 세질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힐서더 한 번에 회복이 다 안 되는 거야. 오, 뱀브로? 뱀브로 이거 뭐야? 32에 10. 오, 획득한 돈이 150% 증가한다고? 야, 이게 훨씬 좋잖아. 황금을 이용하여 만든 활. 획득한 돈 150%. 얘로 막타 치면은 획득한 돈이 150% 증가하는 거야? 때렸을 때 돈이 들어오진 않으니까 아마 막타 쳤을 때겠죠? 제발. 이거 위험한데? 진짜 위험한데 이거? 저걸 어떻게 구하라고? 아니 벌써 죽게 생겼네? 아니 어떻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거 리스타트 각이죠? 딱 봐도 다시 해야 돼 이거. 이 괜히 헬라니도가 아니죠? 제가 말했잖아요 딱 3턴 3턴 이내에 죽는다고 쟤네들. 이거 여기를 어떻게 뚫어야 되냐 진짜 미치겠네. 어떻게 해야 되지? 뚫어야 돼. 딱 3턴인데 죽었어요. 3턴인데. 저 아까 보니까 딱 3턴이었죠? 스킬을 안 써도 한 방에 죽이긴 해요. 노가다를 그래도 열심히 해나가지. 문제는 3턴 안에 저희까지 도달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이게 기술이 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더 멀리서 멀리 때릴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헤이스트는 참고로 그냥 민첩력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회피율이랑 공격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죠. 나중에 뭐냐 핏무브라고 해가지고 이게 페이스트가 그냥 뭐냐 회피율이랑 공격률 올려주고 이동속도 올려주고 이동속도는 한참 뒤에 나올거예요. 이게 원이랑 비슷한 시스템이니까 아마 그럴거예요. 페이스트 아니고 킹무브라고 따져. 두번째 턴. 얘네들이 다 막아 이렇게. 파이어블래스트로 잡아주고요. 자, 공격력 올라야 되죠? 여기서는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는 이렇게. 여긴 조금 난이도가 높은 판이니까 아까 전에 제가 하던 짓을 또 반복을 해줄게요. 공격력 업이 됐죠? 이러면은 다시 이런식의 꼼수로 넘어갈 수 있죠. 초반에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진짜 반복듯이 계속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아져가지고 이 짓을 안하고 있었는데 이번 판은 좀 어렵네요. 해줘야 되겠네요. 이거는 이 노가다를 이렇게 무기 뭐냐 악세 스위칭을 갖다 계속 해줘야겠네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달려. 얘는 그냥 달릴게요. 달렸다가 죽는 거 아니지? 네, 파워링이 잘 나와줬어요, 진짜. 달려. 아까 활이 어느 위치에 있었더라? 떨어져 있는 위치가 어디였지? 다 죽었어 벌써. 어떻게 이제 3턴이죠? 아직 가려면 멀었는데?
아 왜 거기로 빠지니? 거기로 빠지면 안 돼. 너 죽어. 내가 이 게임 전작과 비교해가지고 중간 평가 어떠냐고요? 그냥 할만해요. 전작보다 좀 더 어려워졌어요. 전작보다 한 두 배 정도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전작도 어려운데 전작이 한 두 배 정도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자, 이러면 로단 됐죠?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여기 2턴에서부터 다시 해야 돼.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갖다가 아까 전에 그 테이블 해버렸구나. 아 다시 해야 되네. 진짜 미친. 한 방에 안 돼. 이 친구가 피가 달아있는 상태에서 가가지고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얘한테 어그로가 끌릴 것 같아. 피가 달아있는 상태에서 가야지 어그로가 얘한테 끌릴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저 친구 죽은 거는 결정이 돼버리거든요. 최대한 최대한 빨리 다닐 수 있게 길을 빨리 열어야 돼. 아 덮어 씌워버려가지고 그냥. 왜 또 레벨업을 안 해? 친구를 어떻게든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아이아링 주고 파워링 빼서 파워링 끼고 자, 티아라가 한 방에 적을 죽일 수 있게 빌면서 적을 잡아줘야 돼. 빠! 빠! 졸작 사이라고요? 얘네들이 최대한 버텨야 돼. 거기로 갔으면 다행이다. 오, 두 마리 살았어. 이 정도면 할만해요. 와이씨! 말도 안 돼! 안 좋은데? 이
이번엔 또 이렇게 되네. 아, 상황이. 돌아가냐. 자, 티아라 가지고 있는 거. 파워링크를 끼고 이 친구를 한 방에 게 중요하겠죠. 죽어라. 컷! 컷! 와, 아깝다. 거의 다 잡았는데. 이 친구는 무기에 두 대 치는 게 확률이 올라가는 게 있어가지고 두 대를 잘 때리죠. 근데 치는 확률을 올려주는 아이템이어가지고 우리가 근데 잘 때려요.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제발 죽지 말아줘, 부탁이야. 명작은 아닌 것 같아요. 얘가 아마 대신 맞아줬어. 제발 얘한테 AI가 좀 쏠렸으면 좋겠어요. 얘한테 AI가 좀 쏠렸어. 뱀브로 발견. 살았나? 살았다. 얘 죽어도 상관없죠? 예, 나오테스 죽어도 상관없어요. 일단 쟤 살았으면 됩니다. 프롬에 살았다. 오, 살렸다. 살렸어, 살렸어. 어, 다행이다. 이 정도면 깼네. 완벽해. 됐어요.
크로우도 증발이 있고. 네, 이런 마법들 계속 써주면서 가면은 경험치 계속 오르죠. 됐다. 어, 다행이다. 파이어 블래스트. 애들 죽으면은 끝나는 게 진짜 너무 짜증나는 것 같아, 이 게임은. 고마워요. 도와줘서. 그러니까 NPC를 지켜야 되는 이벤트, 아, 그 뭐냐, 전투가 제일 힘든 것 같아.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그래요. 마족은 모두의 적이니까요. 티아라, 역시 너였구나. 돌아오지 않아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스탄에서 병력을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해서 늦었어요. 그것보다 그 정도 인원으로 마을을 나오다니, 언니가 다치면 대신할 사람도 없다고요. 하지만 마족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네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단다.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프롬에 약간 드라큘라 같네. 옷 입은 게. 걱정해줘서 고맙구나, 티아라.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의 관리자이자 티아라의 언니인 프롬에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그럼 마족을 물리치는 일인데 돕는 게 당연하지. 돼지의 종족이시군요. 연세가 많으신 듯한데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성함이... 나? 벤초라고 하네. 반달 계곡의 드워프들의 수장이신 그 벤초님이십니까? 아니, 나를 알고 있나? 한동안 넬프를 만난 일이 없는데. 원로님 중 한 분에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된 일인지 전후 사정을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 나도 잘 모르겠다. 이 숲은 영원의 결계로 보호되어 있어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수호전쟁 이후로는 계속 결계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카카오로 빗대서 말하면 로그인방이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런데 마족이 마을 근처까지 쳐들어와서 결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곳에 업데이트하면서 문제가 생겼구나. 아예 결계 자체가 정지되어 있더군요. 그렇군. 그 뒤의 상황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지만 저 마법지는 엘프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나도 무언가가 결계를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만 막연히 추측했었지만. 그렇다면 엘프 중에? 그럴 리가 없어요. 엘프의 속성상 마족과는 대립관계. 이 결계 자체가 마족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고 살아남은 엘프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든 것이니까요. 이제 관리자가 지금 나서가지고 일하려고 지금 게다가 왔잖아요. 저 마법지는 장로 이상의 마력을 소유한 엘프만이 가까이 갈 수 있으니 어린 엘프의 실수라고도 볼 수 없어요. 그래? 어린 엘프의 실수라고도 볼 수 없다고? 수호전쟁 이후 이 대륙에 남아있는 엘프는 이 숲 안에 저희가 전부이니 숲 밖에서 들어온 것이라 볼 수도 없고. 하지만 또 다른 엘프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럴 리가. 확실히 브로우를 공격하던 암흑기사단 중에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아... 어떻게 그런 일이...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군요. 언니, 그 엘프를 조사하는 건 제가 할게요. 이들에게 비친 것도... 그 진키스랑 같이 다니는 애죠? 진키스랑 같이 다니는 엘프? 하지만... 내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겠지?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보렴. 프로메님 무사하셨군요. 야, 그냥 병사 F가 더 예쁜데? 뭐지? 이분들의 도움 덕이에요. 얘네는 약간 드라큘라 같고, 쟤는 진짜 F 같은데? 결계가 수복된 탓에 쉽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손, 우리가 여기 온 동안 아버님 일행이 도착하셨는지 야, 모르니까 공주는 뭐 했냐, 이거? 이스탄으로 돌아가죠. F 저렇게 예쁜데? 그러죠. 여기서의 일도 마무리된 것 같으니까. 인간 손님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스탄은 다른 세력과 교전 중이니 그 방향으로는 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교전 중이라면 설마 마드려군과? 떠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마드려군이 거기까지? 이스탄이 마드려와 교전 중이라면 결과는 뻔할 테니. 그럼 이젠 어쩌지? 그렇다면 워르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워르라면 우선 대륙 제1의 왕국에다 이스탄이 무너지면 다음 상대는 워르일 테니. 아, 만약 워르로 가신다면 제가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워르에 사는 인간 중에 재상을 맡고 있는 유베린 씨와는 어느 정도의 교류가 있으니 제 소개장을 들고 가신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소은의 생각은 어때요? 워르라면 그러죠. 그럼 프로메 씨, 소개장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보니까 소은 목소리가 그거였네. 라이터 목소리였네. 야가미 라이터. 네, 알겠어요. 더빙판 데스노트에서 주인공 목소리. 네, 알겠습니다. 어쩐지 그러니까 이름 하나 넣어주세요. 분위기가 경직돼 있는 것 같아. 언니의 얘기만 많이 다른데. 이 엘프랑 그 아까 전에 그 엘프랑 좀 얼굴 좀 일러 좀 바꿔주지. 티아라가 말한 대륙 제1급 탑지 않게 상당히 긴장돼 있는 것 같은데. 제노에이지는 엔딩 봤어요. 원은 엔딩 봤고 지금 플러스하고 목소리가 커요. 아니요, 맞는 이야기네. 뭐야, 이름이 토샤야? 환영합니다, 에스프리 왕녀와 일행 여러분. 조금 전에 이스탄이 함락되었다는 소식 때문에 다들 긴장해서 그러니 여러분께서 사과할 필요는 없어. 하긴 함락당했다고? 이스탄을 함락시킨 게 대륙 재랑이라는 나무 기사단이고 이제부터 그들을 상대해야 하니 긴장하지 말라는 것도 좀 무리지. 그런, 이스탄을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보다 블루무주어의 엘프와 부르의 왕녀는 도대체 무슨 용으로 워르에 오셨는지 짐작이 가질 않는군요. 폐하, 저는 슈메르의 신관인 마리드 힐리엔이라고 합니다. 슈메르의 신관이시군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저... 혹시 저희 신전의 신관이 오지 않았습니까? 마디료의 침공 소식을 전하러 온 신관이라면 소식만 전한 후 바로 돌아갔습니다만. 네, 그렇습니까? 폐하,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유베린, 이 친구 왠지 동료 될 것 같다. 느낌이 딱 얼굴이 보니까 동료상이네요. 아, 이런, 손님이 계셨나요? 아니 괜찮아. 토샤는 약간 죽을 상이고 그래, 보니 관상을 보니까 약간 피해자 상이고 이 친구는 동료 상입니다만 이미 사태는 단순한 국가 간의 전쟁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다시 수호 전쟁 시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번엔 더 힘들지도 모르지요.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린가? 조산 정보에 따르면 안 돼? 마디로나 에테이즈 한 곳이 마장의 봉인을 해제하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봉인을 안 되는 소리요. 불행 중 다행으로 봉인을 완전히 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마족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만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눈앞에 연합군도 벅찬데 그 뒤에는 마족이라니. 연합군이라뇨?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희 워르를 공격하는 것은 마디로와 에타이의 연합군입니다. 최악의 상대들이죠. 저기 소위성과 리네성으로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군요.
적의 지휘관은 알아냈습니까? 예, 리네상쪽은 에타이 사신자 중에 한 명인 에스로가 지휘한다고 합니다. 에스로? 그리고 소위성으로 진군한 적의 지휘관은 놀랍게도 에타이 국왕 본인이라고 합니다. 귀보왕이 직접? 이건 놀랄 일이군. 확실하게 함락시키겠다는 의지인가? 역시 전왕이라 불리는 자답군. 유베린, 소위성의 지원은 내가 맡겠네. 적국의 왕이 직접 나오는데 이런 곳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네, 폐하. 그렇다면 리네성이 문제겠군요. 케이승경도 뛰어나긴 하지만 사신장에게 여기도 전복당하려고 하고 있는 거네. 조금만 더 병력을 돌릴 수만 있으면 좋을 텐데. 얘네들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야? 딱 저희가 리네성을 돕겠습니다. 네, 왕녀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로서는 그저 감사할 뿐이죠. 맡겨주세요. 결정이 되었으면 가볼까? 자, 결정이 되었으면 가볼까 하는데 일단은 또 템을 사야겠네요. 보니까 다이아링, 어스링 이렇게 나와있고 세미 돈 근데 진짜 안 모인다. 롱보우랑 뱀브로우랑 공격력 차이가 좀 나는데 뱀브로우는 크리티컬 확률이 올라가네요. 왜 저게 더 비싸네. 토마호크 체인메 혼해불꽃? 후기를 높여주는 마법 반지? 오, 뭐야 이거? 디용? 오, 세이브로드 할 거면 크리템 사는 게 좋다고요? 오메, 오메 이거 좋은 이거 뭐 이렇게 비싸냐 근데? 일단 필요 없는 것들 팝시다. 시포스 이런 거 팔고요. 그라디우스 팔고, 그라디우스 팔고. 그라디우스 팔고 그랜드 엑스 팔고요. 자, 골든보우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땐 골든보우 필요 없고 뱀브로우 낍시다. 뱀브로우 끼고 이거 팔고 이제 실버링 돈 많이 주는 칼에 몸빵 좋은 거 끼고 있는 게 낫다고요? 아 그래요? 저 지금 문라이트 반에다가 플랫 하머 그리고 다이아링 파워링 뭐 이런 식으로 끼고 있는데 지금 악세 쪽은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악세 쪽은 일단은 냅두고 있어요. 크리티컬 올라가는 걸로 끼는 게 좋겠네. 통찰의 팔찌. 근데 뭐 크리티컬 25% 올라가는 거 완전 좋은데? 이걸 끼어야 되나? 크리티컬 25% 물리 데미지 10% 올라가는 것보다 크리티컬 25% 올라가는 게 좋나요? 어떻게 할까요? 연꽃의 씨앗 이런 거 팔고 혜성의 날개 팔고 포션들 다 필요 없어. 포션은 하나만 남겨놓고 할게요. 포션 필요 없어. 근데 꼭 이렇게 팔아야 되니? 이렇게 팔아야 되니? 이 정도 팔고 블루스톤도 좀 팔게요. 그리고 크리스탈은 냅두고 헬모드 안 죽는 게 제일 좋다고요? 그래요? 저 지금까지 딱 한 번 죽었어요. 한 번.
지금 12번째 스테이지인가 13번째 스테이지일 거예요. 아마도 분기점 전 아닐까요? 화이트닝도 좋은데 어차피 맞으면은 죽는 거는 똑같아가지고 이거를 굳이 아 어차피 근데 지금 끼고 있는 게 없으니까 껴주자. 실버링을 갖다가 얘한테 줘야겠다. 퍼링 혼해볼 곳을 많이 사진 못하거든요? 그냥 제가 볼 때는 혼해볼 곳을 애들끼리 막 돌아가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이아링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혼해볼 곳을 돌아가면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혼해볼 곳을 두 개 사가지고 돌아가면서 쓰는 거야 캐릭터마다. 통찰의 반지는 좋으려나? 근데 이거 두 개 사면 돈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일단 두 개 사서 껴. 이걸 다 팔자. 혼해볼 것 딱 두 개만 들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통찰의 반지 또 하나 살까? 통찰의 반지를 사는 게 나아. 이건 또 팔 게 없는데. 보시죠. 일단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아. 크리티컬 올려주는 거. 케이순경, 항복하는 게 어떻습니까? 당신은 제 상대가 못 됩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는 것. 너무 부족한. 항복이란 없다. 돈 진짜 부족해요 이 게임. 그 용기는 칭찬할 만하지만 어리석은 짓일 뿐. 돈 완전 부족한데 이거 너무 부족한데 게임이. 원군인가? 원군치고는 수가 너무 적군. 그보다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도 소용없을 것 같으니 슬슬 시작하는 것이 좋겠구나. 에타이의 힘을 보여줘라! 공격 개시! 공격 개시! 자, 케이스는 죽으면 안 되죠? 아이고야. 또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죽으면 안 되니까. 아 이거 저기구나? 흑마사? 제가 볼 땐 여기 가가지고 안티매직 한번 걸어주고요. 안티매직 안티매직 걸어주고 여기로 이동 대기. 아 포션 없네.
와 뭐야 왜 이렇게 세. 아 생수기 전마냥 구다가 많았지. 진짜 말도 안 되는 데미지네. 자 이 친구들을 어떻게 죽여야지 잘 죽였다고 소문이 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일단 소은이가 비켜주면은 얘네들 때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얘네들 때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 이거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은데? 크리가 안 터지는데요? 아 네 하루리 언니 안녕하세요. 오케이 잡았어. 지금 진도 어느정도 진행온거냐고요? 지금 13번째 스테이지네요. 13번째 스테이지. 오케이 그대 때를 잡아주고 볼케이노? 볼케이노 한방 날려줄게요. 이번에도 20스테이지까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거 43스테이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43스테이지? 제가 이거 혹시나 켜낭 되려나 하고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스테이지 몇 스테이지까지 있나 한번 보려고 잠깐 봤거든요. 스테이지만 확인해봤는데 보니까 43스테이지, 44스테이지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안다네? 별로 안다는데 이거? 잠깐만 뭐지? 파이어블레스 뭐야 볼케이노랑 파이어블래스트랑 똑같은데? 데미지가? 뭐시오 이게 이상하네. 이걸 못 죽이냐? 와 어떻게 이렇게 약하냐 애들이. 중간에 뛰어넘는 거라고요? 분기라서 중간에 뛰어넘는다고? 이거 혼해불꽃 괜히 샀나?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크리가 안 터지는데요 이거 껴도? 그냥 파워링 끼는 게 나았으려나? 좋았어. 스킬 좀 쓰자고요. 스킬이요? 스킬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 안 쓰겠어. 마이너 힐링. 힐 한번 써주고. 자 이런식으로 싸워줄게요. 쉬네 파샥 파샥. 와 이걸 못 죽인다고? 진짜 아니 도대체 크리가 안 터져.
자,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기를 건너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오케이, 다른 애들 네, 크리링 꼈어요. 크리링 꼈습니다. 자, 일단 티아라로 이 친구 공격이 안 되네. 이게 안 닿냐? 진짜 아쉬운데. 자, 그렇다면은 얘로 갔다가 이렇게 공격. 크리가 터진 거야 안 터진 거야? 이거 터진 건지 안 터진 건지 알 수가 없네. 아, 이걸 못 죽인다고? 안 좋네. 아니 돈이 부족하니까 이거 템을 갖다 돌렸어야 돼? 돈이 부족해가지고 템을 돌렸어요. 타격 때 경험치 똑같이 주냐고요? 모르겠어요. 경험치 주는 게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때려서 똑같이 잡아도 경험치가 다르게 들어와요. 이거 근데 치명타 잘못 쐈다. 이거 내가 볼 때는 치명타 별로 안 좋아요. 이거 그냥 치명 뜨는 것보다 그냥 물리 공격력 10% 올라가는 파워링이 훨씬 좋은 것 같아. 자, 힐링 써주고요. 턴을 잘못 잡았네. 턴 계산도 잘해줘야 돼요, 이거. 오, 얼음봉. 얼음봉 나왔다. 어, 잠깐. 힐링. 와, 뒤 들어오는 거 봐. 197씩 단다고? 미쳤네. 자, 안티매직 걸어놔가지고 지금 많이 안 달죠? 에스로 잡으면 끝이긴 한데, 에스로를 잡기 전에 일단은 마검전사들이랑 기사들 다 잡고 난 다음에 죽이는 게 좋겠죠? 마검치를 올리려면은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동하고.
자, 한 방에 주인 곁으로 빡! 빡! 약한데? 어, 이거 완전 잘못 산 것 같아. 그냥 뒤로 올라가는 게 나았을 것 같아, 이거. 크리가 안 터져. 터지는 건지 안 터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뒤로 올라가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돈만 돈들 엄청 깨지고. 이게 크리가 터진 건가? 어, 밴디드 아머? 크리가 터진 거였구나. 링은 다 방어만 했다고요? 저 원 때 그랬었는데, 원 때. 원할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원. 이 게임 전작할 때.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일단은 악세가 아직까지도 다 안 풀렸어요. 악세가 아직까지도 다 안 풀렸고, 돈이 너무 많이 깨져요. 돈이 진짜 너무 많이 깨집니다. 안 받네. 링 방어 마방 돌려야지 나중에 안 녹는다고요? 그 해 난이도를 했을 때예요? 아, 뭔가 실수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면 크리는 무조건 띄우겠지? 빡! 빡! 아니 크리가 안 띄워. 진짜. 아, 돈칼 끼면은 풍족해져요? 이상한 거 뭔가 아니야? 걸렸네.